김혜미, 김보희, 이번쾅, 567, 방국봉. 이름 방국봉 뭐야? 야, 이거 뭐야? 야, 방국봉 뭐야, 이거? 아무 생각 없이 읽었다가. 개명하는 걸 잘 안 웃기거든요. 네. 방국봉씨. 너무 웃긴데? 너무 웃긴데? 해도 10,000원 바로 가도록 합니다. 남자친구가 이런 거 좋아해? 어 아니 엄마 그게 아니라 뭐야 어떻게 찾았어? 어떻게 찾긴 이년아 네 방에 널브러져 있구만. 아 창피해. 나 지금 이 지랄하고 있는데 피부 좋아지겠지? 이거를 먹는 게 더 좋지 않아 피부에? 아니 미친 이거 본 이후로 밤에 잠이 안 옴. 나만 당할 수는 없지. 고깃집 사진 논란. 뭐야? 누가 뭘 먹고 있는 거야? 너 누구야? 아니 고기는 고긴데 너 누구야? 크리스마스 때 남자친구랑 광란의 밤 다짐했었는데 방금 친구랑 전화하다가 끊고 크리스마스 때 뭐 할 거냐는 문자 친문 줄 알고 보냈는데 엄마야 후. 크리스마스 때 뭐 하려고? 아기 파티. 별, 술 드시고 란제리, 슬립쇼, 홀딱 벗고 립 서비스 2회. 이게 어? 뭐야? 그 저번에 폰 결제할 때 마케팅 동의 누르고부터 저런 거 짱 많이 와. 에이구 엄마는 후후해서 대출 스팸 같은 거 온다. 크리스마스 때 뭐 할 거야? 섹스 파티. 집중이 안 되네 할아버징어. 내가 살면서 본 사람 중에 완벽한 고양이 상임. 내가 뭐라고 했더라? 뭐라고 했던가? 시작은 힘찬 인사와 함께 러시아어입니다. 한번 따라해보세요. 뭔 쥐랄이냐? 오늘 기분 어떠세요? 아가리 다드라. 별로요. 강아지 연기에 많이 당한 가족. 성초코 밥 주고 간다. 또 주지 마라. 속지 말고. 밥을 줘도 맨날 사람들이 모른다니까? 밥 줬다. 속지 마라. 약간 이런 아재개그 좋아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. 소신발언. 약간 이런 거 좋아하더라. 할머니들께서 자고 일어나면 항상 내 자리 빼고 말끔하게 채워져 있고 사람이 모여있어서 이렇게 돼. 공감. 생각하는 상자. 과제하기 싫을 땐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 아늑한 나의 공간을 즐겨봅시다. 모기는 왜 피를 빨지? 지방을 빨면 너도 좋고 나도 좋잖아. 더 좋은 에너지원이 될 거라고. 오늘 좀 약한데? 의학용어 뇌진탕 제대로 외우는 방법. 시부럴 쿵. 쿠션 있었으면 안 다쳤을 텐데 라고 외우면 뇌진탕이라는 단어를 외울 수 있습니다. 잘 때 휴대폰 하지 마라. 제발 손. 야 나 이거 너무 야 이거 웃겨. 야 이거 요즘에 카페에서 시럽을 너무 손에 많이 짜가지고 외국인들도 그렇게 시럽을 짜나봐. 내 이빨에 맞춘 전용 칫. 전용 카페에서 성희롱 당했어요. 고구마 라떼랑 자몽티를 시켰는데. 아 고구마 라떼랑 자몽티 적어야 돼요. 어떻게 해요 그러면. 아 오늘도 어김없이 나온 개명 명단. 도레미 김보이 이번쾅 567 방국봉. 이름 방국봉 뭐야? 야 이거 뭐야? 야 방국봉 뭐야 이거? 아무 생각 없이 읽었다가 개명하는 걸 잘 안 웃기거든요. 네. 방국봉씨. 너무 웃긴데? 야 이거 나만 웃기냐? 야 이거 나만 웃기냐? 아 나만 웃겨? 쇼핑몰 문의 댓글 레전드. 이 제품 착용하면 배에서 물티슈 나오나요? 물티슈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별도 구매하셔야 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거 입고 대장 이거 입고 대장 수술할 때 입는 환자복인가요? 멸균 처리되어 나오는 옷인지 궁금합니다. 깨끗한 상태로 나오는 제품입니다. 많은 관심 감사합니다. 제가 좀 스타일리시하게 입고 입고 저 앞면 구멍난 쪽으로 입으려고 하는데 제 머리가 들어갈까요? 구멍 크기로 봤을 때 충분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죄송하게도 추천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. 항상 많은 관심 감사합니다. 포마드 처음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? 머리가 조금 눌린 것 같은데 나가지 마. 구독 가자 가자 가자고. 누가 이거 보고 엽떡 치즈라고 한 거 보고 난 후로 라푼젤 보면 웃음밖에 안 나와서 못 보겠음. 약간 좀 엽떡 치즈 추가한 것 같긴 하네요. 건조기 열었다가 개 시컵해서 사망할 뻔. 깜짝 놀랐네. 옆 테이블에서 술 취한 사람 대화 들었는데 아 형님 제가 요즘 삶에 보람이 없어요. 집에 사발변이 없다고? 형은 좀 어때요? 나도 없어. 저는 진짜 삶에 보람이 없습니다. 그래 나도 집에 사발면이 없다니까 요즘에. 망한 요리 레전드. 닭을 가장한 쿠키. 닭 아니고 똥 아니고 곱창 아닌 머랭쿠키함. 이게 머랭쿠키라고요? 버섯을 갓 킨 것 같은데?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면 된다는 거지? 그렇다니까. 코가 자라난다니까. 내가 세탁기 말린다고 문 열어놓으면 지가 들어가서 겁나 굴려. 아 고양이가? 귀엽네. 엄마한테 칭찬받으려고 엄마 아빠 칫솔 삶았는데 좆됐다. 화분에 꽂아놓으면 모르려나? 미친놈 같네. 화분에 꽂아놓으면 모르려나? 아, 너무 웃긴데? 이제는 거짓말하지 맙시다. 엄마 나 지금 교수님 댁인데 한잔하고 갈게. 술 먹고도 엄마에게 칭찬받는 가게? 교수님 댁. 야순이 손 평가 좀. 어휴 몸이 혹시 자석이신지? 와 나 상상치도 못한 얘기였어. 와 나 너무 충격받았어 진짜로. 와 와 나 이겨냈어 진짜. 언제 와요? 좀 이따 갈게. 빨리 와 이거. 헉 내가 오늘 바쁘게 나오느라 못 봤나봐. 집 가자마자 바로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올게. 방금 내가 만든 건데 씨발.
언제 와요? 이거. 내가 오늘 바쁘게 나오느라고 못 봤나 보다. 집에 가자마자 집 가자마자 바로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올게. 방금 내가 만든 건데 씨발. 나 이런 적 너무 많아. 아 무거워서 사람으로 인식되나 봐. 벨트매라고 계속 소리 나가지고 결국 벨트 해놨어. 귀여워. 아 웃으면 안 되나? 귀여워. 아, 비참 아니지만 웃으면 준다고 했으니까. 네네 드릴게요. 아 오늘 내가 이겼다. 끝.